어찌됐든 화장품류 중에 똘똘한 녀석들은 재상승의 가능성이, 미용기기 쪽까지도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의료나 신약 쪽의 AI는 뭐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제 해외 증시 관련해서, 글로벌 이슈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바람은 뭐 지난주에도 그 젠슨왕 그 CEO가 한마디 한 부분이 다시 컸어요. 뭐 엔비디아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블랙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힘주어 발표를 얘기를 한 것이 미쳤다 이렇게 예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실 그런 쇼맨십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삼성도 뭐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벌 거다 이런 뭐 점잖은 어떤 비전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와, 우리 환장할 만한 지금 이벤트가 있어라고 정말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그 제대로 쉽지 않지만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이제, 회장님이죠. 예. 이제 맨날 쉬 이런 거만 하는 거 말고. 아니 근데 이재용 회장님이 젊고 이러기 때문에 네. 또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잘하면 수출팔 엄청나시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약간 좀 비슷하게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어쨌든 젠순왕의 그런 의지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이 사실 주가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도 먹여 살리고 또 그 많은 종목들의 주가도 붐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잊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뭐 중국이 이제 재개장을 하게 되니까 중국에 이제 또 계속 쏠림이 나올 거냐? 사실 그건 우리 시장한테 좀 괴로워요. 옛날엔 중국이 좋으면 우리도 당연히 덩달아서 좋았었는데 최근에 어찌됐든 교육 규모의 어떤 비중이 점차 미국 쪽으로 좀 향하면서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이 갑자기 치고 나가서 뭐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은 몰리고 있고 주가는 뭐 5일 만에 20, 30%씩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얼떨결에 저쪽 가서 막 왁자지껄한 그런 시장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마치 철시한 시장 같은 그런 느낌? 우린 뭔가 좀 한가하고 이렇게 시장 문 닫은 것 같은데 저쪽에는 왜 저렇게 왁자지껄을 우리 제가 놀란 게 중국 시장 그 문 닫기 전에 상해랑 선전시장 하루 거래량이 470조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양시장 합쳐가지고 지금 15조 내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와 뭐 이게 나중에 어떤 또 부작용을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쪽은 정말 미쳤구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적지 않게 부럽죠 사실. 네. 소외감을 좀 많이 느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있겠지. 드리면서 네. 왜 우린 안 돼? 라는 생각을 사실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여건이 좀 다르죠. 뭐 그쪽은 GDP 성장률에 대한 목표가 5%가 넘은 5%쯤 되거든요. 네. 그거에 또 맞추려니까 그만큼의 뭐 출혈 뭐 예, 부양책이 필요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뭐 2% 초반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추경을 준비도 안 하는 거고 어떤 시장이 지금 분명히 안 좋은데 이걸 살리겠다고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는 바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이 좀 다르다라는 상황은 좀 되게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10월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네. 이게 가장 먼저 사실 또 발표하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 두 달 전에 예측했던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매출이 85조에 영업이익이 한 13조 5천억 정도 내외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발로 보니까 11조 내외 요 정도로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정말 제 생각엔 10조가 최소한의 미니멈인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9조대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서 최소한 10조를 맞춰줘야 여기서 더 큰 붕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뭐 큰 차이인데 11조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선전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다독여주는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고 같은 날 LG전자도 오후에 보통 실적 발표하거든요. 아, LG전자가 오히려 뭐 더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나온다라는 게 이제 사이즈에 비해서
더 똘똘하게 벌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실적 얘기하셨으니까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큰 게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화장품은 공교롭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존 프라임데이라 그래서 이제 아마존 그 특별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인기 있거나 네. 이런 제품들을 엄청나게 회원들 대상으로 싸게 파는 행사를 하는데 그게 지난 아마 반기 전에 했을 때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다고 하니까 그런 특수까지 받게 되면 뭐 이번에 이제 중국 부양책의 특수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특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찌됐든 화장품류 중에 뭐 똘똘한 녀석들은 재상승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파급돼서 파마리서치를 기본으로 한 이제 미용기기 쪽까지도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중국 쪽에 많이 편향돼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고 또 이제 미국 쪽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중국 쪽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들 네. 이제 미국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애들 그럼 둘 중에 네. 선택을 한다면 어디에 더 좀 무게를 실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는 변동성 자체는 중국향이 이번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사이드의 어떤 그 폭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자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쪽은 지금 몇 분기 계속 뭐 인디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갔던 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다고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중동 전쟁 리스크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뭐 갑자기 폭등을 하고 이것 네. 때문에 좀 걱정이 커졌는데 이게 만약에 그 항만 파업 그 마무리된 것처럼 네. 잘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도 좀 어떤 증시의 호재로서 크게 반영을 줄까요? 아니면 악재는 크게 반영이 돼도 호재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올까? 우리 시장이 악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네. 호재는 덤덤한 게 이제 시장이 그만큼 좀 많이 처졌다라는 에너지가 좀 분산됐거나 아니면 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중동 이슈는 뭐 사실 중동 이슈가 막 그 부각이 되면 우리나라에 좋아하는 섹터들이 분명 있죠. 유가라든가 뭐 물류 관련주들은 오늘 항만 때문에 빠졌지만 오늘 시가 그러니까 어저께 시간에서는 또 올랐어요. 왜냐하면 항만은 일단 됐고 이제 중동 쪽으로 또 물류나 해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또 보자 이래가지고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섹터들은 뭐 시장의 본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역용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영화는 비주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동 이슈가 잦아들면 뭐 우리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중동의 이슈가 빨리 잦아들 거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대선의 미국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미국의 본류라든가 미국의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을 유대인이라고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어떤 그룹이 과연 어디를 더 생각하고 있느냐, 어디가 자기네들의 헤게모니를 계속 잡는데 좀 유리할 거냐, 한마디로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 때 어디라고 생각할지, 뭐 지금 이번에 이게 전쟁이 만약 한 달여 뭐 10월 말까지 가서 더 격화되거나 진짜 이란의 원유시설까지도 폭파하는 정도로 유가를 급등시킬 만한 어떤 궁지까지 몰아가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네들의 결심이 지금 사실 엊그저께 부통령 뭐 토론도 했지만 뭐 아무리 봐도 지금 완전히 박빙이에요. 네. 배팅 사이트 보면 그냥 50대 50이고요. 그냥 일반 국민들 조사하면 3%쯤 해리스가 많다고 하는데 경합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선거인단으로 해보면 거의 격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간발의 차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힐러리 2 이런 상황이 나올까 봐도 민주당은 좀 전전긍긍하는 면이 있다는 거 감안해보면 정말 간발의 어떤 모멘텀과 이슈의 차이를 두고 정말 약간의 차이로 등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뭐 거기에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그 축이
어쪽으로 기울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나오는 뉴스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는 이 전쟁이 더 격화될수록 유리하고 네. 네,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시설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미친 소리라고 아니 이럴 때 없애야지 뭐 이런 아니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분란을 계속 키우고 싸움을 키우고 뭐 파이트하게 만들고 이게 뭐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지금 시점 네.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대선까지 예 제가 지금 사실 지난번 며칠 전 흐름에서 나와서는 뭐 20일이냐 21일이냐 이때까지만 좀 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다가 대선이 임박하거나 아니면 끝나서는 조금 어떻게든 좀 조심 모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전제는 아직은 좀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지 않았다. 다만 야 그러면은 네 말대로면 최근 3주라도 좀 어떻게든 우리 시장이 올라야 되잖아 이런 이제 신랑과 네. 비난과 또 우리 댓글 아주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저 오래 살고 싶어요. 네. 악플. 악플 막 남겨주세요. 근데 전 그 생각해봐요. 최근에 뭐 자꾸 이제 중국의 예를 드는 게 좀 억지스럽지만 1년 반 동안 빠진 거 5일 만에 다 극복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물론 안 일어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죠. 예. 뭐 9.11의 반대 개념 정도의 어떤 뭐 기가 막힌 갑자기 뭐 캐지도 않았는데 동해안에 기름이 갑자기 터졌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 시장이 문순일 50% 이상 상한가 가는 그런 일이 나오겠느냐. 물론 저도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지금 전제 조건을 제가 깔았던 뭐 항만노제 조기 뭐 복귀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이 정말 지금 별말 없이 조용히 있지만 짠하고 우린 이 정도 했어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카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대가 많이 줄은 주말이지만 다음 주 초반에 한글날 전까지라도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야 이건 유예도 아니고 그냥 폐지야 이렇게 얘기한 게 갑자기 우리 시장에 불을 당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2021년도 초반에 그 팬데믹 이후에 꺾였다가 우리 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갔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 6, 7개월. 네. 네. 그때 보면 2021년도 1월에서 1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 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그때가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대 찍을 만큼 그렇게 올라갔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상상만 하면 기분이 좋지만 지금 뭘 가지고 이렇게 갈 건데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없다는 분들이 많긴 많은데 저는 답을 우리가 잘 못 찾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모든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어떤 동화줄을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20일, 뭐 25일 그 정도 내에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10월이니까 9월이 아니고 10월이 됐으니까 뭔가 반전을 만들 수 있는 트리거가 분명히 다음 주에라도 나올 것이야 이렇게 좀 그냥 제가 기우제를 뭐 들어서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지금 금투세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유예 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좀 급격하게 상승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그 유예라는 뭐 정책적인 정치적인 고도의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그 정치 스케줄상 2년 아니면 3년 유예라고 하잖아요. 뭐 2년이면 대선, 3년이면 총선 이렇게 또 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가서 또 유예해야 돼 이런 뭐 계산들을 다들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시행 아니면 폐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거고 유예가 되더라도 저는 뭐 폐지급의 유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2년이나 3년 유예로 결정이 나면 뭐 누구도 그때 가서 또 주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에 또 걸리게 되니까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뭐 치얼업을 해가지고 아 이거 정말 희망 고문. 너무 죄송하죠. 왜냐하면 아, 시장에서 오늘 사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기사 보면은 뭐 이게 제가 카땡 뭐 이러면 또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카땡 카땡땡 톡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예. 카톡. 참 나 무슨 말이야. 최근에 왜 불법 리딩방 아, 한다고 해갖고 최근에 한 달 정도 카카오에서 뭐 하여튼 엄청나게 정화 작업을 해가지고 불법 리딩만 한 1,500개를 아, 정리를 그래요? 했고요. 뭐 시황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 같은 약간 좀 증권과 관련된 그런 정보 개념이 있는 방을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만 개 이상 정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지 않게 그게 뭐 활성화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아주 미미한 선순환이 있단 말이죠. 시장을 움직이게 만들고 종목들을 좀 깨우치게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약간 수급적인 어떤 재료가 될 법한 얘기들이 오가는 장이 크게 좀 줄었다. 물론 대체적으로 그래서 또 텔땡땡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쪽이 뭐 줄어들고 한쪽이 또 불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의 약간의 좀 수급적인 이탈 아니면 좀 약간 눌림을 당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조금 저의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 종목들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사실 제가 의외로 나오는 간격이 좀 좁다 보니까 맨날 그 종목이 그 종목이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뭐 계속 똑같아요. 블랙엘 어유 뭐 힘주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액침 냉각 여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핏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언제 나올까요 이거? 이거 채용했다고 하는데 채용이 이제 14일부터 네. 근무 시작이니까 저는 15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AI 쪽 최근에 보로노이도 아까 그 신고가 나는 종목 중에 있었는데 어쨌든 의료 AI가 최근에 미국 FDA 승인권들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오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유한장애인도 FDA 승인받으면서 날아갔으니까 이런 의료나 신약 AI 관련주들도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몇십 개 정도 그 신약이라든가 이런 개발 기술에 AI를 붙였더니 기간하고 그 비용이 반씩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의료나 신약 쪽에 AI는 뭐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들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대선 막바지이기 때문에 뭐 바이든 정부 끝까지 어쨌든 뭐 중국과의 어쨌든 대립이라든가 견제책을 많이 날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 보안법 포함해서 드론이다 배터리다 얼마 전에 태양광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까지 얘기를 이리저리 다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제한 요인이나 아니면 반덤핑 관세라든가 뭐 트럼프도 만만치 않게 주장하는 거지만 어쨌든 대선 임박전까지는 저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해 이제 이런 국면에서 종목들이 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요 표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로봇하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중국 쪽 그리고 로봇 택시 냉각 그리고 신약과 의료 AI 쪽 이렇게 뭐 종목들을 좀 모아서 순환에 좀 대응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로봇 택시는 이제 공개일이 10월 10일이잖아요. 다음 네, 주 수요일, 테슬라. 네 수요일 정도인 것 같. 목요일인데 네. 그 이후로도 계속 봐야 될까요? 로보택시 관련 주들? 그러니까 그게 또 혹시 세론이 되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일단은 요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기로는 7, 8일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10날 밤이니까 우리는 11일날 아침쯤에 볼 수 있을 텐데 네.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날이 냉정하게 보면 네. 뭐 냉정하지 않아도 금요일인데 네. 뭐 제가 그때쯤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고 네. 하여튼 초반까지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여기 캠트로닉스나 이렌텍 말씀드린 건
그 테슬라 로보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선 충전을 하면서 다니는 택시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무선 충전 기술 관련주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님 모시고 또 좋은 인사이트 들었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